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모의고사로 이제 파이널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학 이론은 기본 개념을 32시간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32시간을 하셨어요. 350페이지 분량으로 하고 오셨고, 그두 번째 케이스로는 총정리 및 문제풀이를 140페이지 20시간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의고사에서 마지막으로 점검도 하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어떤 문제의 성향이라든가 요점 정리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의고사는 5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1회당 10회 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50문제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압축 요약 정리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압축 요약 정리는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5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10시간에 마스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모의고사 5회를 시험 보는 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핵심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문제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른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도 압축 요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심기일전하셔서 모의고사를 10시간 정도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 의학 이론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구성했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요거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도 넣어드렸습니다. 의학 이론을 처음 접하시거나 준비를 안 하시고 기본 이론을 듣지 않았다거나 총정리라든가 문제풀이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그림도 넣어드렸고요.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 압축이라는 파일이 들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압축이 들어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연관되어 있는 요점 정리까지 제가 삽입을 해드렸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는 형광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의학 이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강으로 충분히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첨삭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의 형광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첨삭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다반작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다반작성할 때는 채점자의 기준을 보셔야 돼요. 글씨를 많이 쓴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답을 달랑 하나 적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설명도 좀 목차 순으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점자가 봤을 때딱 글씨가 잘 쓰고 못 쓰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채점하기 좋을 정도의 답안 작성 요령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요. 지금 이제 1회 1시간당 5문제씩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5문제면은 한 50분 정도 분량이지만 조금 5문제가 좀 짧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에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점 정리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오시게 됩니다. 자, 문제. 자, 이제는 1회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1회 들어갑니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읽을 때 키워드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합병증이라든가 어떤 골절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 글자 차이로 한 문장 차이로 달라지는 골절과 합병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절과 합병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80세라고 단서가 붙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20대인지, 나이가 고령인지를
보고 따라오시는 게 좋은데요. 자, 80세래요. 자, 80세였고요. 대퇴부 간부골절이라고 하는 환자, 대퇴부니까 간부니까는 굉장히 큰 뼈가 골절됐었고, 다리 쪽이기 때문에 이 80세 어르신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뭐 상완부 쪽에 상완부 간부골절일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가 자유자재 보행을 할수 있겠지만, 대퇴부 쪽에 간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침상에서 수술을 했으니까 침상에서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누워 있었어요. 증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부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상승되고 있어요. 맥박이 상승된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거기에 뭔가가 어떤 상처라든가 어떤 염증 소견이 동반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 아직 호흡곤란 나타나진 않았어요. 다리, 국부적인 다리의 통증과 압통과 체온 상승, 이렇게 활력 증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증상이 어디에 전체적이지 않고 국한되어 있었어요. 골절 합병증을 적으시오라고 5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병증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는 거 5점 드렸어요. 이렇게 5점, 5점 나눠서 준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딸수 있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10점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점수를 깎아 먹을 수 있는 건데, 1번을 몰라. 그럼 2번을 쓸수 있다. 1번은 합병증은 알지만 기전을 모르면 5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범 답안 보도록 할게요. 모범 답안은,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그 파일에 넣어드렸으니까 모범 답안 먼저 보시지 마시고 아는 대로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고 제 해설은 나중에 보는 것도 하겠습니다. 자, 신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부는 합병증 명의 정맥혈전증이에요. 신부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기본 이론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깊숙한 부분이에요. 표제라고 하는 경우는 표제정맥,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여지는 정맥이 표제정맥이고, 보이지 않는 굉장히 깊숙한 있는 정맥이 우리가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동맥과 정맥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동맥은 흐름이 굉장히 빠르죠. 빠르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정체되지 않아요. 근데 정맥은 가만히만 있어도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어떤가요? 굉장히 비즈니스석을 타시나요? 일반석을 타시죠. 그래서 이코노믹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좁은 좌석에서, 특히나 비행기 안은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서 좁은 좌석에서 오래 앉아 있었을 경우에, 오래 앉아 있거나, 근데 저 80세 그 환자분은 오래 누워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에서 이코노믹 증후군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원인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 있는 경우가 가장 커요. 이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수술 때 침구, 지혈 때 붕대로 그것도 오래 압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정맥 혈류가 지연됐다. 흐름이 지연됐기 때문에 혈전, 뭐예요? 혈전은 우리가 피떡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피떡이 우리 막 박히게 되면 그쪽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임신 중 여성분들 임신 해보셨잖아요. 다리도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혈전에 과거력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혈전에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기 때문에 혈전 과거력이 있는 분은 병원에서 아스피린이라든가 어떤 혈액순환제를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암종, 이 암이라고 하는 건 암세포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 정도 되면은 혈관을 타고 전이, 원격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암종이 있을 때또 혈전 피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여성들 어떤가요? 비만한 여성들 막 저려요. 혈액순환이 안 되죠. 우리는 골절 상해 부분이기 때문에 질병 부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인을 적으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1, 2번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고 요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점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답은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씩, 한두 개만 적어도 정답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거를 좀 많이 적으신다면 굉장히 흐뭇하게 점수를 10점 드릴 수 있겠죠. 자, 혈류의 정체. 혈관 손상이 됐습니다. 혈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붓고 호흡곤란은 안 오더라도 맥박이 상승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해 볼게또 있죠. 우리가 신부 정맥 혈전증과 지방 색전증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압축 파일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비교하도록 할게요. 지방 색전증과 신부 정맥 혈전증 왜 그렇게 헷갈려 하는가? 맞습니다. 왜 헷갈려 하냐면 같이 막히는 애거든요. 볼까요? 지방, 색전도 막힐 수 있고 혈전도 똑같이 막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 덩어리에 의해서 막히는 거예요. 공기 색전증도 있습니다. 양수 색전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해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게 왜? 근데 채점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 색전증 이해하지 못하고 고지혈증에 의해서라고 적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골절은 보시면 황색 골수라고 있으실 거죠. 뼈 안에 황색 골수가 골절됐을 때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막히는 어떤 물질이 되잖아요. 그 황색 골수가 바로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절이 됐을 경우에 그 골수라고 한 황색 골수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너 꼼짝마 하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색전증을 예방하려면 고정해 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도록. 안 그러면은 골절 됐을 때 황색 지방 골수가 혈관을 타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색전이 막힌다라는 뜻이거든요. 중요 부위를 막아요. 어디를 막냐? 폐혈관을 막았다. 그러면은 거의 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도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관절도 막을 수도 있고 등등등등 막을 수가 있는 물질이 지방색전증이에요. 이분들은 활발한 사람, 골절이 됐을지라도 아프지 않으면 쩔뚝거리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이겠죠. 젊은 사람. 어딘가를 막아요. 특히 폐동맥을 막았을 경우에는 아주 호흡곤란이 오게 돼요. 그러면 숨을 못 쉬고 응급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부 정맥 혈전증은 단서가 붙어야 고령이에요. 고령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이코노믹 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을 때 자꾸 다리를 움직이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비행기를 탑승하셔야 돼요. 그냥 누워 있거나 쪼그리고 있으면 신부 정맥 혈전증이 생기는데 굉장히 심각한 경우는 그 피떡이 혈전이 다른 데뿐만이 아니고 폐동맥을 막았을 때 지방 색전증과 같은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하실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 보행이에요. 왜 지방 색전증과 신부 정맥 혈전증 꼭 중요하니까는 비교 꼭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거의 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골절이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어떤 증상 있는 경우입니다. 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예요. 걷던 중, A씨는 걷던 중 쪼그리고 앉으려고 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허리를 자 구부리면 호전된대요. 자, 허리를 구부리면 호전돼요. 자꾸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죠. 주위에서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거나 어떤 구루마를 끌고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런 분들은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 하는 병이거든요. 자, 이 정도만 줘. 자꾸 구부린 자세를 취한다라는 단서, 요것밖에 안 주셨어요. 나이 주셨고요. 나이가 있는 분이 자꾸 허리를 구부리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자꾸 구부린 자세로 다닌다. 가능한 진단명은 했어요. 5점 드렸고. 자, 진단명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점점 악화가 됐을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근력도 약해졌어요. 중력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움직임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력의 등급 0 내지 5. 근력 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외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5년 차가 됐어요. 이 주관식으로 바뀐 지가 신체 순환 사정상 이제는 5년 차의 그 문제도 한번 쫙 보셔야 돼요.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공부 안 하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자, 모범 답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범 답안은 단서가 척추관 허리를 구부린다. 그래서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병인가? 기본 이론 듣고 오셨죠? 그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고 글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정상적인 척추관의 모습이에요. 척추관에. 이 안에는 척수도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잘 있죠? 그죠? 근데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추관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가요? 좁아졌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정상적인 척추관은 동그란데 지금 좁아져 있는 척추관 안에 추관공이 눌려서 신경근이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척수도 어때요? 찌그러져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셨죠? 그렇다면 그림을 이해하셨으면, 자, 여기서의 답을 요구하는 건 가능한 진단명을 하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 하나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점수를 주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관식 후 서술형이기 때문에 답지는 많아요. 근데 하나만 딸랑 적고 점수는 줄수 있지만 조금은 모범 답안으로 좀 만들어 주려면 어느 정도 아는 거를 적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적을 때 조금 채점자의 기준을 봤을 때 조금 일목요연하게 1번, 그 다음에 조금 띄워놓고서 1, 2, 3번 하면서 적어 주시면 한눈에 보기 좋게 우리 채점할 때도 굉장히 즐겁게 할수 있거든요. 그냥 책처럼 쫙쫙쫙쫙 그냥 적으시잖아요. 그럼 채점하시는 분들도 눈도 아프고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채점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1, 2, 3번 이렇게 목차 정해주셔서 적으시면 가장 큰 모범 답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꼬부랑 할머니병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의의. 척추관. 아까 동그란 관이 찌그러졌죠? 신경근관. 추관공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옆으로 빠져나온 쪽이거든요. 압박 신경근이 압박받아 파행성 통증이라고 해서 파행이라는 말은 행동이 그냥 파괴됐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바로 걷잖아요. 이 꼬부랑 할머니는 똑바로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꼬부려서 걸어요. 그래서 파행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 척추관 협착증이 굳이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인 증상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점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라고 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의의 원인은 뭘까? 원인도 문제를 달리해가지고 척추협착증의 원인을 적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원인은, 자, 요거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부분에 있어서는 척추관 협착증 기왕증에 해당이 되거든요. 증상은 조금 추간판 탈출증이랑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퇴행성, 굉장히 오래
허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거예요. 골극, 황색인데 골극은 깊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기본 이론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성된 추간판이에요. 보통 추간판은 옆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게 탈출이 되지만 이게 조금 변성돼서 척추관까지 넘어서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증상은 문제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척추관 협착증은 좌골신경을 누르면서 찌릿하게 아프다면 척추관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은 조금 달라요. 허리 둔 부분부터 통증이 오고요. 굉장히 엉덩이 부분이 굉장히 아프면서 찌르겠죠. 신경을 누르니까 찌르는 통증이 오기 때문에 허리라든가 이 엉덩이 전체가 아파요.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통증 방향이. 그리고 하지 직거상이라고 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 직거상 검사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일 때 누워서 나중에도 다뤄드리긴 할 거예요. 누워서 하지를 올리면 좌골신경이 당겨지기 때문에 양성,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거에서는 추간판 탈출증은 양성이 나와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입니다. 음성이 나와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거꾸로예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구부리면, 구부리잖아요. 구부리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르다. 추간판 탈출증은 나이가 젊은 40대 이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해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 치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존적 치료 실패하거나 보행시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근력이 감소했을 경우는 수술요법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 새끼 2번 들어갈게요. 이 할머니는 지금 이제 걸을 수가 없으시고 없으시고 점점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근력이 너무 저하됐어요. 저하돼서 보세요. 중력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중력을 대항하는 능동적 움직임만 가능하다. 조금 문제가 한국말로 좀 어려워요. 저는 중력을 대항해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서 있죠? 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중력을 대항한다라는 건 우리가 근력 검사를 한번 쫙 한번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0부터 5까지 있어요. 0은 0이에요. 0%예요. 0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워서 손도 깜빡하지 못하는 0%가 우리가 0이라고 봤을 때 1은 10%예요. 10%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근육의 수축만 10% 정도 남아있어. 10%. 2등급은 뭐냐? 20%였으면 좋겠죠. 근데 25% 비슷하죠. 25%니까 어느 정도 수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등급입니다.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손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못 들고 그냥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움직일 수만 있는 경우. 자, 3은 1부터 5 중에서 중간이죠. 50%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중력을 대항했어요. 중력을 대항 못하는 건 떨어지지만 중력을 대항했습니다. 대항하고 움직였죠. 움직였어요. 이것이 바로 3이에요. 페어라고 하는 3입니다. 3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넘나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4, 5는 5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팔씨름을 했어요. 팔씨름을 했을 경우는 내가 힘있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게 5. 4는 어느 정도의 팔씨름을 했을 때 했는데 졌어. 팔씨름을 했는데 졌어. 그런 경우. 3은 팔씨름을 못해요. 그냥 팔을 들고 흔드는 게 3입니다. 이 할머니도 지금 중력에 대항했어요. 다리를 들고서 움직이기만 해요. 근데 걷지는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자, 볼게요. 답을 보도록 할게요. 답 먼저 보도록 할게요. 3입니다.
3이에요. 손을 들고 흔들었어요. 누워서 무릎을 들고 흔들었어요. 팔을 들어 올리거나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울 수 있는 단계가 우리가 중력을 대항했어요. 무릎을 들었다는 건 중력을 대항한 거거든요. 대항해서 움직였어요. 3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 요점 정리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도수근력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험 문제에도 도수근력검사를 전부 적으셔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걸 어떻게 다 외워 하겠지만 이건 실무에서도 이거는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맞는 거거든요.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제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수자. 도수자가 뭐냐? 도수가 뭐냐? 손으로 한다. 손이에요. 손을 이용해서 손이 도구가 돼서 근력 검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외우기 쉽도록. 자, 0 등급은 제로예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요. 자, 1등급은 10%예요. 약간의 근육의 수축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2등급은 25% 비슷하니까 25% 정도는 남아 있는데 중력을 배제한댔어요. 중력을 배제하니까 손을 들 수가 없고요. 무릎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상태가 2등급입니다. 그렇다면 3등급 가장 조금 유력하죠. 요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3은 1번부터 5형제 중에 다섯 자매가 있는데 거기서 중간이다. 그래서 50%예요. 자, 팔을 들어 올리거나 누운 상태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중력을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무릎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대항한다는 겁니다. 4등급, 5등급은 자 100%, 5등급은. 충분히 내가 팔 씨름에서 이길 수 있어. 이게 5등급입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예요. 요번에도 나이가 좀 있는데 고령은 아닙니다.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자니까 폐경이 됐고 할머니, 요즘에는 65세쯤 되면은 할머니라고는 하진 않아요. 굉장히 65세도 굉장히 젊으신데 폐경은 된 나이시네요. 넘어지셨어요. 자, 상지. 우리 해부학에서 우리 해부학을 기본 이론을 갖고 공부해 보셨으면은 이거를 상상하실 거예요. 상지가 신전, 굴곡 신전됐어요. 신전되고 상지를 외전 아시겠죠? 내전, 외전에서 자, 상지 이런 식으로 자, 손바닥을 집으셨대요. 65세 여자, 폐경된 여자가 신전이 되고 외전된 상태에서 손바닥을 짚고 넘어지셨다. 그 그림 나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소아골절과 성인골절은 좀 다르더라고요. 성인들은 어느 정도 방어기전이기 때문에 손바닥을 넘어져서 손바닥 먼저 딱 가는 어떤 방어기전을 쓰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냥 넘어졌을 때 그냥 바닥에 쫙 미끄러지듯이 넘어지는 그런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 주관절에 있는 여기 상완 그 내과라든가 외과 골절 이쪽 상완골 골절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넘어질 때 성인하고 다르게 넘어지기 때문에 뻗으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소아골절하고 성인골절은 좀 다릅니다. 자, 엑스레이를 찍었대요.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겠죠. 찍어서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요걸 원이브. 우리가 해부학에서 원이브 근이브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문제를 풀 때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원이브가 뭐더라? 그러면은 문제를 읽는데 시간만 다 가니까 요걸의 원이브래요. 아, 원이브니까는 요걸의 원이브니까 이쪽이겠죠. 원이브 먼 곳이에요. 후방 굴곡, 후방 전이에요. 해부학적인 자세 보시면 이게 해부학 자세에서 후방으로 뒤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짚었는데 요골이 이쪽으로 후방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대신 관절면의 골절은 없다.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자, 상교환자 가능성 있는 골절을 설명하시오. 10점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건 설명하시오예요. 진단명을 하나를 적으시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목차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답은 콜레스예요. 콜레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답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콜레스는 뭘까요?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도 제가 조금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콜레스가 나올지, 스미스 골절이 나올지, 바르톤 골절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도 비슷한 골절들은 같이 함축돼서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지혜롭게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질 때 이렇게 넘어지죠. 그러니까 콜레스 골절은 거의 90%가 성인들이 넘어지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글씨처럼 포크처럼 변형이 되어 있어요. 후방으로 요골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골이에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 콜레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요골이 튀어나와서 꼭 포크처럼 그렇게 변형이 됐어. 그래서 포크형 골절이라도 합니다. 그렇다면 콜레스 골절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콜스 같이 따라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콜스예요. 콜 스미스 골절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콜레스 골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방어기전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방어기전을 못 썼을 경우에 이렇게 넘어지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요골이 전방으로 보세요. 원이브가 전방으로 전위됐다. 전위는 위치가 그쪽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툭 이쪽으로 밀려났어요. 이쪽 그러면은 이렇게 툭 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같냐? 정원삽. 삽처럼 생겼거든요. 정원삽 모양의 변형이 오는 게 우리가 스미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이론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제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는 기본 이론에서 하시지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그림으로 이미지로 딱딱 이미지화 시키면은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좀 많이 넣어 드릴 거예요. 지금. 자, 정원삽. 자, 스미스도 같은 짝꿍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골절면에 골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진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요골 골절은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가요? 이 부분이 골절면이, 이렇게 이쪽 면이 골절도 같이 왔어요. 골절면, 요골 골절, 요건 원입은 골절이지만 골절면까지 사선으로 골절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이거는 바르톤 골절이라고 한다. 이해하시고 답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자, 채점자가 원하는 거는 콜레스 골절이지만 콜레스 골절만 딱 적으라고 그냥 얄밉게 적으시면 좀답 주시는 분들도 조금 10점을 줄까 말까 막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조금 목차를 적겠습니다. 1번 해서 진단명 콜레스 골절하고 목차를 1, 2, 3번으로 해서 의, 원인, 증상, 치료, 합병증 이런 식으로 딱 한눈에 볼수 있게끔 딱 예쁘게 적으신다면, 글씨가 예쁜 게 아니고, 굉장히 구성이 예쁘다면, 얼마나 채점하시는 분이 눈이 행복하겠습니까? 자, 콜레스 골절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자, 아까 좀 전에 보고 넘어온 거랑 똑같아요. 이게 후방 전이고, 자, 폐경기, 골다공증인 분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림 보고 오셨잖아요. 포크형, 디너 포크. 골절 변형이 특징적이다. 치료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죠. 석고 붕대를 고정하고 안 되면 핀을 삽입해서
해가지고 고정한다. 합병증까지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부정유압이 될 수 있습니다. 골절 부분이 굉장히 원위부 쪽은 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수근의 불안정 등등 척골부에 2차적 관절염까지 올 수 있습니다. 호소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문제 풀 때,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쭉 풀으시면서 빨간색 볼펜이라든가 그런 키워드를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푸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문제를 풀 때 키워드 잡아내는 거, 그거 좋거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운전 중 자동차가 추돌했어요. 다리를 기계, 여자분들은 기계판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기계판에 부딪혔다. 기계판이라고 하는 건 앉아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벽이거든요. 거기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기계판에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우측 대퇴부의 전방 내측에 따라 무릎까지 통증이 온대요. 우측 대퇴부 보시면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답을 딱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측 대퇴부 전방 및 내측에, 자, 이게 보세요. 자, 따라 우측 다리가 더 짧아졌대요. 짧아져서 걸을 수가 없어. 우측 다리가 짧아졌대요. 짧아졌다고 하는 건 뭔가가 뒤로 밀려났다 그런 어떤 의미잖아요. 이게 걸을 수가 없는 증상을 호소해요. 상기 환자의 가능성 높은 진단은 5점 드렸고요. 그래서 상기 진단의 도수정복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보이잖아요. 아, 요거는 도수정복 방법이니까 좀 뭔가가 조금 분쇄골절이라든가 어떤 그런 큰 골절은 아니겠구나. 아, 탈구일겠구나. 다리가 좀 짧아졌고, 다리가 짧아졌어요. 그리고 네, 탈구 같은 경우는 외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견관절 탈구 같은 경우도 외형의 변화가 있으면서 아파요. 그리고 어느 탈구이든가 외형의 변화가 갖고 오면서 아프거든요. 자, 짧아졌다는 건 외형의 변화가 왔죠. 도수정복 방법을 적으래요. 아, 이건 골절이 아니고 탈구겠구나. 그렇다면 모범 답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단명은 우측이기 때문에 고관절 후방 탈구 이렇게 적으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적으시려면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가 정답입니다. 후방이 가장 많아요. 후방 탈구니까 그 고관절에 그 골두가 뒤로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끼워줘야죠.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당겨줘야죠. 당겨주는 기법이 우리가 정복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름을 안 적고 원리만 적으신 분도 계셨어요. 자, 원인. 자, 요것만 적으셔도 다 점수는 주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좀 더 원인이라든가 합병증을 더 적으신다면 굉장히 우리가 써머리라든가 써머노트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자, 거의다가 후방 탈구가 90%예요. 그렇다면 전방 탈구는 좀 많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특히 교통사고 기계판에 앞으로 밀렸을 때 뒤로 빠지는 경우다. 무릎 전방 직접 낙상이 잘 일어난다. 이 문제가 합병증 제가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국가고시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좌골신경 손상, 무혈성 괴사, 이소성 골화가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고관절 탈구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게 도수정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고관절 탈구의 정복술 적으시오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정복 방법 보도록 할게요. 제가 채점하다 보면은 정복 방법 이름을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잊어버려서 정복 방법 이름은 못 적으시더라고요. 앨리스 비겔로우 스팀손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름은 적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용만 적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채점하다가 이걸 점수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내용이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무슨 ABC였으면 좋겠지만 ABS 대태는요. 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기 전에 아, 이거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고 그 글씨로 읽어 가도록 할게요. 앨리스 ABS. ABS인데 제가 그림이 한목이라서 갖고 왔어요. 앨리스는 자, 앨리스 방법에 키워드는 누웠어요. 자, 대테랑 경골이 직각이 되게 했어요. 보조의자가 옆에 있긴 하겠죠. 이 상황에서 자, 누워 계셨어요. 직각으로 했고 이걸로 당겨요. 당겨서 앞으로 당겨서 맞추는 방법이에요. 비겔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뭐가 여기 90도잖아요. 이거는 무릎 관절 부분은 보조자가 눌렀어요. 누르고 이런 방법 누르면서 이쪽으로 앞으로 당기고 사선으로 당기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당기는 방법을 쓰는 게 견인 방법을 쓰는 같은 이거는 견인 방법을 쓴다. AB는 견인 방법, 당기는 견인 방법을 쓴다. 하지만 스팀손은 달라요. 스팀손은 자, 자세가 다르죠. 일단 자세가 다르잖아요. ABS 중에 S는 엎드려요. 탁자 같은데 엎드렸어. 이게 이렇게 그림이 이게 누워서 엎드린 상태에서 보조자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대퇴골을 잡고 얘는 민다. 밀어요. 밀어요. 스팀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B하고 앨리스하고 비겔로는 견인이 뭐예요? 당긴다는 뜻이잖아. 당기는 방법을 쓴다면 스팀손은 이렇게 엎드려서 미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요걸로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건데 이름을 아셔야 돼요. 제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이 정혜심입니다. 하지만 손금의학으로 또 통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손금의학은 제 이름이 아니잖아요. 손금의학을 적었던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전제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혜심 적고 그 뒤에 내용을 적으셔야지. 이름도 없이 그냥 내용만 적으시면 점수? 저는 부분 점수 줘요. 무슨 점수 줬었고요.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아 처리를 안 할까 하다가 내용이 맞기 때문에 10점 만점 받으시려면은 이름 적고 내용 적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셨으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BS입니다. AB는 자, AB는 제가 당긴다고 했어요. AB는 공통점이 견인, 당긴다. 얘도 앨리스 비겔 AB, 얘도 당긴다. 당기려면 어떻게 누워서 당기는 거죠. 자, 이제 한글 읽어볼게요. 그 어려운 한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똑바로 누웠습니다. AB. 자, 똑바로 누운 건 똑같습니다. 고관절, 슬관절을 직각, 아까 그림 어땠어요? 직각으로 굴곡시켰어요. 사실, 자, 대퇴장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대퇴장축 말 그대로 대퇴가 좀 사선이거든요. 이게 사선인데, 긴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퇴의 긴축이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축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장축 안쪽으로 는다는 뜻이거든요. 강하게 견인해가지고 잡아 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비겔로 볼게요. 똑바로 누웠습니다. 골반은 눌렀어요. 그림 보세요. 골반은 눌러요. 골반은 누르는 게 특징적이에요. 앨리스는 누르지 않았어요. 고정시킨 다음에 탈구된, 발목을 잡으셔도 되고, 발을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쪽을 잡고 당긴다. 뜻이에요. 읽어보도록 여러분들이 좀 읽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책대로 그대로 한
한 톨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으셔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이름은 제대로 적으시고 방법을 그림으로 숙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구용어도 있고 신용어도 있고 그리고 메트컬 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셨던 부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의학 용어에서는 바로 눕혀서란 말을 쓰지 않아요. 앙화이로 눕혀서 이렇게 쓰거든요. 앙화이란 말도 쓰고 또 복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의학 용어는요. 근데 그렇게 앙화이 모르시면 그냥 아, 그림에서 누워서 직각으로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적으시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방법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과서대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글이기 때문에 내가 원리만 같으시면 돼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원리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자, 스팀손 보도록 할게요. 스팀손. 스팀손은 엎드렸어요. AB는 똑바로 누웠죠. 근데 스팀손은 엎드렸어요. 그것만 달라요. 엎드렸어요. 엎드리게 한다. 근데 의학용어로 굳이 따지자면 이거를 보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엎드리게 한 뒤에 이거는 뭐냐? 밀어요. 밀어서 정복하는 거야. 엎드렸으니까 앞으로 밀어서 정복하는 거. AB랑 좀 다르다. 정복술 알아두시고요. 5번 문제는 좀 쉬었다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